들어오시고 있나요? 들어오시고 있나요? 들어오시고 있나요? 들어오시고 있나요? 들어오시지 않고 들어오시려다가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휴대폰을 보시다가 떴다가 들어오시나요? 안녕 들어오시 아 들어오시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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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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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잘 지내셨나요 다들? 저는 잘 지냈답니다. 쌀알이냐고요? 쌀알 아닙니다. 오늘 좀 쌀알 같기도 하고. 잘 지내셨나요? 쌀알 같다는 말 맞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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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풀떼기 오 밥풀떼기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밥풀떼기로 가겠습니다. 아 맞아, 왜 이렇게 모자 쓰냐고 다들 여쭤보시는데 그냥 저 모자가 좋아서 쓰는 겁니다. 염색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머리는 똑같고요. 염색 안 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라이브 보시고 우리 보트분들이 준석이 염색했어라고 물어봐가지고 딱 부모님 뵀는데 어 뭐야 염색 안 했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보트들에게 아주 가스라이팅을 당하시고 오셔가지고 저의 머리카락은 검정색이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 아 그리고 오늘 뭐가 떴죠 여러분들? 뭐가 떴죠? 어 벌써 나오신 분들 있어. 무슨 공지가 떴죠? 아 그렇습니다, 팬미팅 공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홈 어론 ATV의 첫 번째 팬미팅 공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예스 박수. 박수 에이 방금 박수 반응해줬는데. 아무튼 떠가지고요 이번에 꼭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팬미팅 아주 열심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렇지 박수. 옆에 라건이랑 빈이랑 이렇게 준비도 있나? 준비도 있고 한데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무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들리셨나요 근데 방금? 쿵쿵쿵쿵쿵쿵 하는 거? 아 대박이 돼 있어서 제 팬미팅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게 또 이제 떴죠. 아 공개도 됐고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응원봉! 저희 응원봉이 또 나왔습니다. 박수! 박수! 그렇죠, 저희 응원봉이 나왔죠. 너무 예뻐가지고 와 진짜 대박. 응원봉 이름 정해졌냐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꽤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근데 저 사실 응원봉 처음 딱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소문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아마도 보트 모양으로 만들 거다라고는 소문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살짝 실망을 했죠. 진짜 살짝. 아 응원봉 위에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 난 좀 더 참신한 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딱 갇혀 있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고 또 물결처럼 있고 뭔가 이 뭐라 하죠? 크리스탈 같이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 인정 여러분? 우리 응원봉 예쁜 거 인정? 막 물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인정하면 소리 질러! 갔나 봐요. 아무튼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만족. 그 뭐냐 저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 우리 옛날에 복 만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저는 우리 팬분들이 보트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 뭐라 하지 그 닷이라 하나요? 젓는 걸? 이게 도시고 이게 닷인가?
아 기분 좋나 봐요. 기분 좋나 봐요. 닷? 이게 닷? 맞죠 맞죠? 아 노! 아 닫힌 이건가? 이거? 이게 닫히고 이게 도치고 이게 노. 그래서 약간 노를 만들자 해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밥주걱같이 생겨가지고 노를 만드는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저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저희의 아 말이 끊겨서 그런데 저희 응 이제 방청객들이 있거든요. 방청객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팬미팅이다. 네 방청객이 지금 오셨고요. 방청객분들은 저기 앉아서 도넛을 먹고 계십니다. 방청객은 류준비의 성락원 원빈입니다. 소리 질러. 아니 여러분들 저희 응원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꺼야 되겠다 이거. So beautiful.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죠. Beautiful. 어, beautiful 봉. 아니 너희는 그 뭐냐? 약간 봉 아이디어 없었어? 봉 아이디어 우리? 어. 나는 그 밥주걱처럼 뭐 만들자고 그랬었잖아. 맞아. 너희는 뭐 없었어? 뭐 있었더라? 근데 보통 다 그거였지. 종이배 약간 이런 느낌. 아 종이배. 재미없다. 맞아. 그래서? 신박한 걸 생각해야지. 신박대 뭐. 막 앱봉. 뭔 소리야? 그럼 뭐야? 아니 무슨 모양을 만들 거냐? 이름 얘기하는 거. 기나! 이름을 정하지 말고. 어떻게 생겼을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 어떻게 생겼을지. 내일 댓글 달아야 되는데. 댓글 지금 달아줘 여기. 지금? 아니 지금 말로 달아줘. 알았어. 말로 하라고. 말로 하라고 달지. 어 원빈. 아, 누가 뭐래? 근데 도넛 진짜 맛있다. 역시 원빈 바보. 아 이거 원빈 바보라고 댓글 달아주셨네. 누가? 응? 오준석 누가? 씨가. 오준석 씨가? 어. 재밌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형 하던 거예요. 하던 거예요? 보고 있을게. 오늘 방금 안 해. 응. 그래? 나 진짜 오늘 바풀 같아? 응. 근데 원래도 사실 면봉 같기도 하고. 면봉? 여기까지 벗으면 완벽한 바풀인가? 바풀? 그럼 재밌는데? 그래? 여기서 보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 방청객 이제 퇴장하셔도 돼? 괜찮아? 어. 거기서 그렇게 볼 거야? 어. 한 번씩 리액션 있으면 녹화해줘. 알았어. 안녕. 아니 애들 보컬방 앞에 앉아가지고 도넛 먹으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너무 웃기네. 사라야 귀엽다고 다행입니다. 저 오늘 너무 부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저희 매니지먼트 회사 분들이랑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먹고 막 놀고 했는데 어제 고기 먹고 이제 탁구 치고 치킨 먹고 그래서 놀았거든요.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제 고기 먹고 아 모든 게 완벽했어. 고깃집 갔는데 거기가 냉장육 맞나요? 아 비 탁구 그래 탁구도 쳤어. 냉장육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안 얼린 거 안 얼린 고기인데 제가 또 오겹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겹살이 나온 거야 오겹살처럼. 그래가지고 완전 아 생고기 그래 생고기에 그거 먹고 바로 앞에 탁구장 있어가지고 탁구장 가서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이사님이랑 편을 나눠서 내기를 했죠. 치킨값 내기를 해가지고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저와 이사님이 있는 팀이 이겼고 이제 팀끼리 대표를 정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들끼리 매치가 시작된 거죠. 누가 대표로 나가냐 해가지고 저희 이사님 팀에는 저랑 락원이랑 연규랑 승환이 이렇게 넷 있었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치를 해가지고 팀에서 대표를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 대표는 저랑 이사님이랑 계시고 그다음 저 상대 팀 대표는 빈이랑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탁구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준민이가 탁구 프로라고 했어가지고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빈이가 올라와가지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빈이는 준민을 이기고 올라온 거야 대표로.
근데 옛날에 빈이랑 저랑 라건이랑 탁구 쳤었는데 둘이 포기를 했었거든요. 둘이 그때 탁구를 많이 안 쳐봐가지고 포기를 했어가지고 아 준민이가 올라와가지고 대표 게임을 하겠구나 했는데 빈이가 준민이 이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배가 좀 늘었어요. 빈이를 이긴 소감. 아니 준민이를 이긴 소감. 저는 일단 빈이가 막 탁구 잘 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준석이랑 준민이는 되게 자신 있게 저는 조금 잘 칩니다 이렇게 했는데 빈이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뭐 잘해 막 애가 아니 일단 운도 좋고 운이 안 돼. 아, 운 나왔습니다. 운 운이 너무 좋았고 운 나왔고 그리고 이상하게 치는데 이상하게 잘 쳐. 그래? 그거는 승환이가 아니 승환이는 승환이는 잘 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승환이가 대박이에요. 그 아 이거 탁구대 탁구채로 하려면 그러니까 아 이게 있다 탁구채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치고 그 승환이가 이렇게 치는 거야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다 넘어가가지고 꽤 잘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한 거죠. 대표 경기를 이제 방청객 또 퇴장했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아 네네네 이사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 네? 아무튼 그 대표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팀 상대 팀 해가지고 했는데 3판 2승으로 했다가 저희 팀이 두 판 다 져버린 거예요. 두 판 다 져버려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했다가 제가 그냥 장난으로 아 이거 저희 5판 3승으로 가시죠 했다가 저희가 3연승을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박수 박수입니다. 박수 여러분. 와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겼죠. 근데 진짜 아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 어제. 그러고 이제 치킨집 가서 얘기하고 막 게임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탁구장 브이로그. 아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할지 얘기도 했는데 뭐 배드민턴 얘기도 나오고 볼링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족구는 저희 했었죠. 저번 MT 때 족구 했었는데 족구는 확실히 라곤이가 진짜 잘했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라곤이 잘하고 밖에 시끄러워요. 아 너무 웃겨. 배구도 얘기 나왔는데 뭐냐 배구는 영규가 진짜 잘하거든요. 영규가 잘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한두 번 한다고 되게 아니고 뭔가 좀 어렵다 보니까 배구는 스킵 이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영규는 경기도 보러 다녀. 아 맞지 맞지. 저는 무슨 종목 강하냐고요? 저 일단 배드민턴 진짜 자신 있고요. 배드민턴 자신 있고 농구도 자신 있어요. 아 근데 농구 빈이 진짜 잘하고 농구 자신 있고 축구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저 축구 정말 못해요. 축구 정말 못하고 그 정도? 근데 배드민턴 진짜 잘합니다. 배드민턴 좀 합니다. 빈이 농구 잘하죠. 빈이 슛 진짜 잘해요. 약간 저는 속공 느낌. 빈이는 밸런스 있는 슛 느낌. 아 농구 인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청객 입장. 빈씨 저의 농구에 네?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석이 형이요? 네. 근데 일단 준석이 형이 기본적인 것부터 잘 뭐랄까 잘 쌓여있어가지고 아 진짜? 한 1.5인분? 1.5인분 잘해요 준석이 형. 저는요? 2인분? 아 2인분 정도. 아 2인분 정도 하나지만 두 명이 플레이하는 것처럼 약간 그리고 라곤이 형은 그게 제일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 뭐가? 응원단장? 골보이. 에이 아니야 불러왔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옆에서 이제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라곤이가 그게 있어. 라곤이가 운동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약간 상실감에 빠지는데 꽤 잘하거든요?
꽤 잘하는데 상실감에 빠져 있어 자꾸. 아 어떻게 아니, 하지? 농구가 아 너무 어려워. 아 그래? 그럼 기본적으로 운동 신경이 좋아서 맞아 맞아 멤버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재밌어요 저희끼리 하는. 준민이랑 했었나? 난 준민이랑 한 번도 안 했어. 준민이 한 번도 안 했지. 아 그때 껌껌할 때 말고 다이어트 아, 안 했잖아. 아 진짜. 그때는 공이 안 보였어. 아 그때 맞지 맞지. 그것도 소리만 듣고 하는 농구. 공이 여태 떨어지고 그게 진정한 낭만을 보여서 감각 농구에서 감각. 맞지 맞지. 아무튼 저의 좋은 농구 평가 감사합니다. 네.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몰라. 에 뭔 느낌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왜왜아 밖에 반응이 궁금하네. 아 안 들린다고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요. 다음에 꼭 같이 해줄게요. 본격 보트와 소통 방송 좋습니다. 소통 방송 체육대회 작품도 재밌겠다. 애들 무슨 도넛 먹냐고요? 애들 그 크리스피 오리지널 그거 먹고 있어요. 저도 도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피 도넛은 먹어요. 저 딱 오리지널만. 제가 엄청 단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넛 위에 막 초코 막 뻑 뿌려져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뻑 뿌려져 있고 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당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맛의 딱 최고치는 크리스피입니다. 그래서 저 탕후루 진짜 안 먹어요. 탕후루 너무 달아서 안 먹고 탕후루 안 먹고 빵도 진짜 그냥 빵맛 있는 거 좋아해요. 식빵, 소금빵 그런 거? 먹어도 크림치즈 있는 그런 거? 편식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빵도 막 그런 거 많이 안 좋아하고 아 베이글도 너무 좋아해요. 베이글 크림치즈 발라놓은 거 너무 좋아하고 스콘 안 먹어요. 스콘은 너무 텁텁해서 못 먹겠어. 입맛 엄청 까다로워. 맞죠? 스콘 너무 맛 맞아 맞아. 아 휘낭시에 맛있죠. 휘낭시에 맛있고 아 대파 크림치즈 그때 먹어봤는데 대파 크림치즈도 맛있었어.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그런 빵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집 가서 우육탕면이랑 탕수육이랑 먹었는데 아 그때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최고예요 여러분. 힘낼 때는 음식이 정말 최고. 02년생이랑 친구 가능? 친구?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랑 친구라는 게 말을 놓고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건가? 말 놓고 편하게? 어떤 거죠? 친구? 그냥 반존대 느낌. 야야 하면서 하는 친구. 야야 하는 거? 저 야는 불가능. 말 놓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누나 형은 하면서 말 놓는 거.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야는 불가능. 야 불가능이고. 그리고 저는 저는 존댓말 편한데. 저는 그러고 뭐라 해야 되지? 존댓말 한다고 별로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야 오준석 야 안돼 맞아요. 존대 좋죠. 존대 좋은데. 아 근데 그 말 했었다. 옛날에 더 심했어. 왜 이렇게 애가 군대식이냐고. 제가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 보컬 선생님, 댄스 선생님 막 처음 만나는 분들 있으면 너 왜 이렇게 군대식이니? 하면서 막 말한 적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편한데? 근데 요즘 좀 유해진 군대식.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 바,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아저씨 아니요, 아저씨 아니고요. 어, 왜 그런 느낌? 아, 좋죠. 아우, 아우, 아,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우, 아우,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파이팅 있게 연습하고 수업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연세 부장님 연세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의 MG는 아니지만 MG와 비교적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 우주. 그건 아니라고. 비교적 가깝다는 인정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확신의 MG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가깝다,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것도 안 되나요? 어, 그런 것도 안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안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가까움에 NG 정도냐? 그럴 수 있죠. MG 말고 NG 좋다. 어? 준석 씨라고요? 오 예스! 준석 씨 삼삼삼 준석 씨 빰빰빰빰빰. 마침 또 이때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예. 숫자 너무 멋있다고 삼삼삼. 자, 제 생일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막 병원 같은데 가면은 되게 아 생일 신기하시네요 하면서 말할 때 많죠. 제 생일 그 쓰면 아예 그냥 03 03 03 이니까 아 그것까지 말해도 되잖아. 제가 그 진짜 첫 번째가 3이니까 03 03 03 3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3이 진짜 많네요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 많죠. 아 지금 뭐 마시냐고요? 이거 저 어 그 연유 라떼 마시고 물로만 마시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안 사실 제가 수전증이 있었습니다. 애들끼리 수전증 검사를 하는데 제 손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어? 지금도 그렇네. 제가 왼손만 흔들려요. 봐봐. 오른손 괜찮은데 왼손이 흔들려요. 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힘주면 버틸 수 있어. 봐, 보여드릴게요. 어? 더 흔들리네? 아니. 이 온 신경을 집중하면 멈출 수 있어. 좀 멈췄죠? 아니라고요? 모르겠다. 왼쪽에 힘이 넘치나 봐요, 제가. 저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의 뼈와 근육. 그래서 처음 알았어. 갓핸드. 손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럼 제가 큰 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빵 하트. 대빵 하트. 왜 검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뭐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애들이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와서 늦게 갔는데 애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진짜? 나 수전증 없을걸? 이렇게 했는데 왼손이 계속 흔들린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것까지 문제가 있냐 하면서 애들이 놀렸었는데 그렇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제가 좋아하는 색깔 원래 핑크색 좋아했는데 요즘에 또 초록이나 노란색 그쪽 계열이 또 예쁘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초록색 요즘 많이 입잖아. 어 맞아 오늘도 초록색 자켓 입고 왔고 가디건도 초록색 그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답니다.
이거 스포임? 초록색이요? 초록색이 왜 스포죠? 잘 모르겠네요. 대학생 스포 아닙니다. 그거 떴지 않아? 뭐 이름 맞추기? 맞죠? 뭐 뜨지 않았나? 맞죠. 떴죠. 그 이름 투표도 있고 뭐 맞추기도 있지 않나?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괜히 말했다가 스포 될까봐. 맞죠? 이모지 퀴즈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맞추는 분 있으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군요. 한번 끝나고 봐야겠다. 내가 스포했다? 아, 아니야. 아까 봤어. 이모지 퀴즈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그거 봤어요. 맞죠. 아이, 저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시다니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심한데 스포 하자고요. 심심한데 스폴. 스포?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상남자면 하라고요? 안 되죠. 해달라고. 왜 해줄 것처럼 그러냐고. 높. 이런 건 단호하게. 높. 안 합니다. 안 돼. 노잼. 아닙니다. 스포하면 벌금 내기. 벌금 내기 그런 거 없어요. 팬미팅 드레스 코드? 팬미팅 드레스 코드. 아, 그런 것도 너무 좋다. 팬미팅 드레스 코드라 뭐가 있을까? 아,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저 혼자 정하면 좀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얘기해서 한번 정해볼게요. 드레스 코드. 재밌겠다. 근데 저희가 해달라는 거 진짜 다 입고 올 거예요? 드레스 코드로 드레스 입고 오기 이런 거 하면 다 해주시나요? 아니야. 안 되나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11월인데 드레스 좀 그렇긴 하다. 아니면 다 같이 왕관 쓰고 오기 그런 거. 안 들려나? 아니면 다 같이 헬멧 쓰고 오기 그런 거.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지. 저도 쓰고 오냐고요? 어, 정해지면 저도 쓰고 올게요. 저도 사회적 체면이. 다 같이 쓰고 있으면 웃길 것 같긴 한데. 어, 그런 왕관? 그거? 어, 봤습니다. 누군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색깔로 할 수 있는 걸로 애들이랑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팬미팅 때 꼭 많이 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오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꼭 봐요. 당연하지. 오, 예스. 고민해 볼게요. 와우. 공약해 달라고요? 공약? 모르겠네. 미리 말해줘야 해요. 없으면 사야하니까 가까워. 나 이미 팬클럽 인증했어. 핑크 말고. 아, 근데 갑자기 배고프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 너무 배부르다가 잠깐 있으면 완전 배고파지는 거 뭔지 알아요? 그 전날에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배고파지는 거 뭔지 알죠? 위가 늘어나서. 아무튼 완전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다이어트 도시락만 하나 먹었는데 몇 시에 먹었죠? 아까 10시에 먹었나? 먹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좀 배가 고프네요. 맞아, 위가 빈 게 느껴져. 맞아. 아, 어제 너무 웃겼어. 어제 밥 먹고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제가 잠들었거든요.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아마 한 3, 40분 잤을 거예요. 3, 40분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저희 방 들어갔는데 현진이 이미 다 씻고 누워 있는데 그 현진이 거기에 컴퓨터 같이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고 모니터가 이렇게 켜져서 불빛이 비치는 게 보이고 현진이 누워서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 헤드셋 여기 있다. 딱 정확히 재현할게요. 딱 들어갔는데 현진이가 이러고 그냥 자고 있는 거야. 근데 TV는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귀여웠죠. 끼고 자고 있는 게. 그리고 아, 그것도 있다. 헤드셋이 마이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짝 돼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준석이는 브이로그 안 해? 아, 아 애들 브이로그 올라온 거 봤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 특히 승환이 그 뭐야 밥 백미 백미도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빈이 오랜만에 그 필리핀 집 간 거 저 그 빈이 필리핀 집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예쁜 데일 줄 몰랐거든요 집 근처가. 쌀, 밥, 아이 죄송합니다 백미 그래가지고 그 빈이 거기 빈이 집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브이로그는 옛날에 찍을 기회가 있었다가 아, 그때 아마 제가 좀 아팠을 거예요. 아파가지고 찍는 날에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밀린 건데 그래서 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스키장 개장하려면 아직 좀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나? 남아가지고 좀 진짜 오랜만에 스키를 좀 경험하자는 느낌으로 약간 그 실내 스키장? 그러니까 연습소 같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옛날에 말했었나? 말 안 했나? 아무튼 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다이스키까지 했었죠? 저 아닌가? 이행이 아자 했죠.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브이로그 되면은 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키복 입는 거 귀여울 것 같다고요. 아 근데 그 실내 거기 스키복 안 입던데 보니까 스키복은. 아 다이스키하고 창피해했다고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거 있다. 아 이렇게 그 이렇게 그 프라모델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냐 얼마 전에 저희 장식장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저의 방에 긴 장식장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옷장 위에 선반처럼 해가지고 약간 있었는데 뭐라 하죠? 렉이라고 해야 되나? 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뼈대만 있는 거죠. 뼈대랑 이 판만 있어가지고 1층에는 그냥 저 화장품 같은 거 놔두고 위에 그냥 비는 데에 그 장식장에 안 들어가는 큰 건담들 이렇게 놔두고 하는 거에 지금 위에 쪽에 그 조명이랑 그런 거 설치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요즘 좀 저의 그 만드는 욕구가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울 곳이 생기니까 또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료들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조명까지 다 해놔가지고 너무 볼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 조명을 연결한 어댑터에 요즘 그 스마트 어댑터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 어댑터라고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휴대폰 그런데 연결해놓으면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로 이제 잘 때 껐다 켰다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방 불 켜놓고 그 장식장 불만 켜놓으면 되게 화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켜놨다가 잘 때는 폰으로 끄고 했었었는데 그거 진짜 너무 편해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사보세요. 너무 편해. 아무튼 그렇게 되어있다. 나중에 꼭 한번 저의 장식장 투어, 장식장 자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저 슬릭백 챌린지 그거 저희 애들도 많이 해보는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슬릭백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약 준석. 그냥 내가 들고 뛸게. 뽀삐 뽀삐 대신에 뽀삐 뽀삐가 뭐죠? 모르겠네. 조금이라도 성공한 사람 있냐고? 아니요, 저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뽀삐 뽀삐?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되게 많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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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이게 뭐예요? 뽀삐 뽀 챌린지예요? 뽀삐 뽀삐 뽀 챌린지예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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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예요? 이게 뭐예요? 뽀삐 뽀삐 그냥 뽀삐 뽀삐라고 치면 나오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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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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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삐 뽀인가? 유튜브엔 안 나오네요. 그 뭐냐 저 그 저 컴퓨터로는 틱톡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끝나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면은 꼭 한번 해볼게요. 요즘 MG 단어 배우신 것도 있는지 배우신 거 배운 거 또 없습니다. 없어요. 뉴스쿨 올드스쿨 성낙원이랑 뉴스쿨 올드스쿨? 그건 또 뭐예요? 뉴스쿨 올드스쿨 챌린지. 아, 오네노프 선배님들이 하신 게 있네. 아, 이게 약간 춤선 그런 건가요? 맞죠? 약간 올드스쿨이랑 뉴스쿨이랑 춤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오, 어 이거 좋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되면은 꼭 올려드릴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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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라건이랑 저랑 라건이도 좋고 애들이랑 다 해도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워싱씨 막 그거. 아 맞아, 그것도 뭐 라건? 라건? 워싱씨? 그게 뭐 석씨입니다? 모르겠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든 다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석씨. 아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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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 준석이 숙제 너무 밀렸다. 아, 저희 요즘 챌린지 좀 밀렸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팬미팅 준비 언제 하냐고요? 아, 다 하고 빨리빨리 해야죠. 조금 밀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뭐 먹죠, 여러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저녁 추천 부탁드립니다. 피자, 닭갈비, 어머니밥, 쌀국수, 짬뽕, 떡볶이, 주삼, 양꼬치, 귀여워,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로제 찜닭, 주삼, 마라탕, 낙곱새, 마라 로제, 갈비탕, 반미, 제육, 닭고기 덮밥, 식빵의 잼, 면봉. 면봉이요? 신전, 찜닭, 주삼,
보트 사랑, 마라탕, 마라샹궈, 고치돈, 복락원, 조밥. 아, 뭔가 땡기는 게 없는데요. 아, 보트 사랑 너무 영어도. 죄송합니다. 보트 사랑, 보트 사랑이 최고다. 보트 사랑, 보트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 이거다. 저의 저녁은 보트 사랑으로. 됐다고요? 아, 받아줘요. 보트 사랑으로. 아, 늦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혼 없이 읽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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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릅니다. 이제 전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랑 너무 먹었더니만. 아, 너무 배불러. 소화제! 제가 소화제 좀 갖고 올게요. 소화제가 없네. 아, 오케이. 아니야, 먹어. 아, 그런가요? 아, 다 후식. 그럼 후식 정해봅시다. 후식으로 뭐 먹죠? 후식 추천. 아, 지금 후식으로 밥 먹어야 돼가지고요. 보트 사랑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밥. 디저트 말고 밥. 아, 근데 크룽지 얘기가 맞네. 저 크룽지 어제 먹었어요. 아, 됐다. MG 인증 완료. 저 크룽지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크룽지 먹는다고요. 네? 저 크룽지 먹습니다.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게 약간 무슨 향기가 나는데 이걸 MG 향기라고 하나? 저 크룽지 먹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또 MG 인증을 해버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세남. 근데 크룽지도 너무 달더라고. 그래서 좀 너무 달아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크룽지 시키면 반밖에 못 먹어. 크룽지 너무 달더라고.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연유라 때도 달잖아. 맞아, 연유라 때도 단데 이게 그거예요. 약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을 때 단 거 빵 먹으면서 정신 차릴 느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 저번에 이 연유라 때 큰 사이즈로 하면은 세 샷이 들어가는데 아, 세 샷 먹으면 너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두 샷만 시켰는데 두 샷을 시켜서 그런지 연유가 더 많아진 거야. 연유를 더 많이 줘가지고 그때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유라 때 크룽지는 혈당 스파이크라고요? 맞죠? 그렇네? 그래 버렸네요. 미안하다, 나의 피야. 자제해보겠습니다. 당뇨 조심해야죠. 당뇨 조심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맞아. 아, 그거. 아, 맞아. 아, 아니야. 아, 말 안 할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유라 때가 어떤 때는 또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는 걸 말을 했는데. 준서 오늘 눈사람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밥풀 눈사람 굉장히 많네요. 연유라 때 연유 빼고 먹으라고요? 아, 맞아. 그거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제가 항상 그냥 연유 라떼를 마셨는데 돌체가 연유잖아. 그래. 콜드브루 연유 라떼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콜드브루랑 그냥 그 커피랑 뭐가 다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콜드브루 연유 라떼가 더 맛있다 하더라고. 콜드브루는 찬물로 내리는 거. 아, 콜드브루 그냥 물로 내리는 거고. 아, 물의 원두를. 아, 그래서 콜드.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맞아, 좀 더 비싸긴 하더라 콜드브루. 근데 좀 크, 아 카페인이 더 높아요 콜드브루가.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좀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콜드브루랑 그냥이랑. 그래서 그냥 거 마셔요. 다들 똑똑하다. 그러게요, 다들 똑똑하시네. 콜드브루가 더 깔끔해. 그러면 그 뭐냐, 콜드브루도 그냥 아메리카노가 있는 건가? 콜드브루 아 있어요? 그걸 한번 마셔봐야겠다.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마셔봐야겠다. 저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드브루가 산미가 좀 있나? 칼 산미 없어요? 구수한, 맞아요 다들 구수한 게 맛있지. 원두 차이야. 아 콜드브루도 이제 산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거구나. 아 오 커피 선배님들이네. 그럼 내일은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를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맞아, 저 커피 많이 마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른답니다. 먹고 입었을 후기 남겨달라고요? 알겠어요. 아 산미 있는 거냐고 여쭤보면 좀 더 좋다고.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아 저 맞아, 저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물 좋아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메리카노 좀 맵고 물 넣었을 때 나는 그 맛, 저 그것도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아 다들 인정하시네. 그 맛있더라고. 약간 처음에 약간 커피 향을 싹 먹어주고 물 마셔서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먹어주는 그것도 맛있거든요. 맞아 맞아, 약간 보리차 같고 커피 향 물 그런 느낌이죠. 맛있더라고. 맞아 맞아. 어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승환이도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물 좀 따라오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싫어요?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괜찮아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못 기다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보트분들끼리 끝말잇기를 한번 하고 계세요. 뭔지 아시죠? 잘 놀고 계시면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주석 밥? 진짜 다 봅니다. 위로 하나씩 올리면서 다 봅니다. 오주석 바보. 오주석 바보. 하. 다 봤습니다 여러분. 다 봤어요. 언젠가 혼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께 말하는 동안 아주 빠르게 두 일을 해결하고 왔답니다. 사실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물 따라서 정수기 늘려놓고 뛰어서 화장실 갔다가 물 챙겨서 왔습니다. 빨리 왔죠. 빨리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빠르다.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니까 빨리 뛰어갔다 왔죠. 아, 당연히 손 씻고 왔죠. 물기가 보이려나?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요. 저 핸드크림 안 발라요. 진짜 엄청 건조할 때는 겨울 같을 때 바르는데 평소에는 너무 미끌거려서 귀찮아요. 안 발라 안 발라. 근데 진짜 겨울에는 건조하긴 하더라고요. 흡수 잘 되는 건 좀 괜찮나? 저 립밤은 발라요. 저 몸이 좀 건조한 건지 진짜 세수하고 로션 같은 거 안 바르면 너무 막 따갑고 입술도 계속 마르고 그래서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라이브 돌려보면 물 계속 마시고 있을 거예요. 거의 물 진짜 많이 마셔요 좀. 건성 우준성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물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요? 그럼 좋겠다. 근데 저는 물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이 흡수가 안 돼서 계속 마시는 습관인 것 같아.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계속. 그래서 막 작업실에서 녹음하고 있으면 진짜 계속 물 떠 마시고 엄청 많이 마셔요. 커피를 줄여보라고요? 아 맞아. 커피 마시면 또 심한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가 보다. 커피 마셔가지고 그런가 봐요. 하루에 2.5리터 마신다고요? 근데 저도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 저녁에 가는데 집에서만 500 꽉 채워서 두세 번 마시니까 3시간 동안 하루에 거의 3리터 마실 수도 있겠다. 진짜 많이 마셔. 하마 아니냐고요? 하마 아닙니다. 오하마 준석 아닙니다. 나보다 많이 마시는 사람 처음 보네.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것도 있구나. 왠지 모르겠네. 요새 옷 쇼핑한 거 없냐고. 요즘에 산 거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산 지 좀 됐는데, 그거. 아, 여기 있네. 이거. 가디건. 이거 요즘 잘 입고 다닙니다. 이거 샀어요. 아 이거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디건이에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초코나무숲. 그 얘기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승환이 초코나무숲이라고.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승환이 볼 때마다 아 떠먹고 싶다 저거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초코나무숲이라고. 피어싱 안 바꾸냐고? 아 피어싱 바꿔야 되는데 사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아 피어싱 TMI. 여기에 큐빅으로 된 링 하나가 달려있고 링 두 개가 달려있고 여기 큐빅 링 하나랑 큐빅 바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마음 같아선 큐빅 링 네 개를 하고 싶었는데 큐빅 링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여긴 저번에 없어 안 뚫었던 데여가지고 안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 저번에 뺐다 했잖아요. 하나 뚫고 그때 빠시 갔다가 갑자기 좀 안 좋아져가지고 뺐는데, 그래서 원래 여기 큐빅 링링 링 큐빅으로 딱 하고 다녔는데 여기가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링링 링 큐빅이 돼서 약간 뭔지 아시죠? 지금 안 맞아 왼쪽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 또 하나 사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끼고 있어요. 피어싱 추가할 계획이요? 아니 이제 없어요. 저는 이 연골 같은 비슷한 그런 데를 건드리니까 좀 안 낫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그 세 번째 뚫은 것도 살이랑 약간 진짜 약간 연골 같은 게 겹쳐 있는 데를 뚫었는데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선이는 피어싱을 안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안 뚫어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땅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보통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되게 큰 피어싱도 많이 하잖아요. 짧은 것도 하고. 근데 큰 거 했을 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작은 거 했을 때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거 전 다 괜찮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큰 것도 좋아요. 아우 작은 거 과한 것도 괜찮고. 자 분신이 짧은 거 다 잘 아우 다 괜찮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저 큰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엔 막 헬스장 같은 데 가고 하면은 너무 주렁주렁 달고 하는 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짧은 거 하고 다니거든요. 큰 거 하면은 안 불편하냐고. 큰 거 하면 딱히 안 불편해요. 괜찮아요. 저는 보통 분들이 큰 거랑 작은 거 중에 뭐 했으면 좋겠냐고. 저는 아 작은 거? 저는 그게 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좀 지금 딱 하고 있는 저거 같은 이런 짧게 이렇게 두세 개 하고 있는 그런 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봤을 때. 또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아 제가 그런 걸 안 좋아. 아 실수했다. 전 다 좋죠 여러분. 전 다 좋답니다. 전 우리 보트가 어떤 걸 해도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이 큰 걸 해도 좋고 작은 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전 뭐든 좋습니다. 전 작은 건 잘 모르겠고요. 작은 건 잘 모르겠다. 작은 게 예쁜가? 아, 뭐 작은 것도 봐줄만 하지. 작은 것 봐줄만 하고 큰 거는 또 엄청 예쁘고 작은 건 작은 대로 예쁘고. 알았어 준석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늦었다. 진심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 뭐든 좋습니다. 따봉. 아, 제가 티라서 그렇다고요? 그런가? 아니 근데 다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그 중에 자기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 잠시만 이러면 또 수습이 안 되는데. 아 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애교로 수습하자고요? 사과는 애교로? 어? 요즘에 그런 애교 없나요? 참신한 애교? 전 새로운 애교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애교 이런 이름을 말해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신한 애교. 뽀삐뽀 저게 도대체 뭐지? 뭔지 모르겠네. 제가 하면 다 참신하다고요? 모르겠네. 뽀삐뽀도 모르는데. 지금 찾아봐.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참신한 애교. 참신한 애교? 뭐가 있을까요? 뽀삐뽀를 그냥 하자고요? 이게 뭘까? 뽀삐뽀 챌린지. 어? 강아지가 나오는데요? 응? 이게 맞아? 뭐예요? 뭔 챌린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하는 건가요? 뽀삐뽀 뽀삐뽀 동동동 동동 동동동동동동동동 아 이거 맞아요? 동동동동동동동동 됐다 나도 MG다 예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이게 강아지라는 거 많이 하나 봐요. 그것도 있는데요? 기린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요즘은 기린도 챌린지를 하나 보네요. 대박이다. 대체 어디서 본 거냐고요? 유튜브에 찍어 나오는데요? 뽀삐뽀 챌린지. 에버랜드 동물들이 한 건가 봐요? 와 근데 초식 동물들이 정말 세더라고요. 진짜 초식 동물들이 제일 센 것 같아. 기린, 코끼리, 와, 하마도 진짜 세고. 네 진짜 진짜 세다. 여러분 이게 그 동물 다큐를 보다 보면 이 사자, 호랑이 그런 애들은 하나도 안 세더라고요. 제가 싸워봤냐고요? 저 싸워본 적은 없고요. 초식 동물이랑 싸 아 초식 동물이 안 싸워봤습니다. 그냥 보는데 그렇다고요. 요즘 그 동물들 나오는 다큐를 한 번씩 보거든요. 저희끼리 TV로 라곤이랑 제가 거의 많이 보고 준민이도 보고 현준이도 보고 라곤이가 동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데 그 이 초식 동물들이 진짜 세더라고. 한번 봐봐.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새들은 아 이 TV로 봐도 이 그 이 전 싫더라고요. 새들은. 새들은 정말 싫어. 아 그것도 봤어요. 앵무새인데 흰색 앵무새? 그런 그 친구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대답하고 막 이렇게 부디로 이렇게 쳐보더니만 뭐 띡띡띡 쳐보고 glass 하면 no 하면은 oh glass 하면서 막 알아듣고 신기하더라고. 알더라고. 막 you 막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비둘기 좋아한다고요? 어휴, 너무 싫어 비둘기. 와 며칠 전에 길을 걷고 있는데 진짜 딱 정확히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버스에서 이렇게 딱 내린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비둘기 여기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뚱뚱한 비둘기가 이렇게. 근데 뭔가 다 어디서 탈출한 건지 완전 흰색 비둘기랑 뭐 여기 있었는데 이 야생에서 큰 느낌은 아니야. 이게 진짜 이 뚱뚱한 비둘기가 이렇게 둘이 길을 막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가고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포위가 된 거죠. 아 근데 이거 돌아가려면 회사에서 좀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제가 이렇게 있어서 오토바이 뒤쪽으로 숨어서 잠깐 있다가 앞만 보고 뛰어갔더니만 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 인생의 큰 위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와 비둘기 너무 비둘기가 진짜 무서운 비둘기가 뭔지 아세요? 약간 마르게 생겼는데 뭔가 이 털도 방금 전투를 마친 비둘기처럼 막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고 아 있어요 그 막 되게 마른 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비둘기 뭔지 아시죠? 아 비둘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또 비둘기 상위 호환이 또 있죠. 갈매기. 갈매기는 이 생긴 것부터 달라요. 이 갈매기는 이게 뭔가 이 전투에 특화된 느낌이랄까. 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약간 비둘기들은 비행기고 갈매기들은 약간 전투기 같이 생겼다 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부리도 있고 막 눈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 이러고 쳐다보는 느낌. 와 갈매기 진짜 와 성질도 남다르고 갈매기 진짜 무서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워. 까마귀. 까마귀가 오히려 나. 까마귀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와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펜션에 한번 갔었는데 그게 산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눈도 많이 와서 이게 그때 눈이 뒤덮인 거야. 근데 아 아마 독수리는 아닌 것 같은데 까마귀가 진짜 무슨 막 이만한 거야 진짜. 이만해. 이런 게 봤는데 그때 진짜 놀랐어요. 까마귀 진짜 크더라고. 근데 까마귀 봐도 약간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은 없어서 까마귀 오히려 괜찮아요. 아무튼 새는 꿩 본 적 있냐고. 아 그런 것도 있어.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알 수 없는 국가에서 닭 같은 영상이 뜨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 제목이 아 내가 아는 언어는 아니야 뭔가 느낌상. 근데 막 닭 키우고 있는 거 막 찍어서 올리는 그런 뭔지 모르세요? 뭔지 아시죠? 막 보신 분들 없나? 막 그런 게 진짜 한 번씩 뜰 때 있거든요. 아니 내가 동물 채널을 한 번씩 봐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거 뜰 때가 있는데 아 그때 진짜 식겁하고 바로 넘깁니다. 제 알고리즘 궁금하다고요? 제 알고리즘? 한번 그 딱 유튜브 눌렀을 때 뭐가 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튼 ATBO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옆에는 유튜브. 아 제가 그것도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게 컨펌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여기 장식장 얘기하는 거 있고 되게 많습니다.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빠빠빠. 장식장? 또 저 알고리즘 진짜 좋은데. 좋은데? 아니 내 알고리즘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 뭐냐
폰을 같이 쓸 때 그 유튜브가 준민이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 알고리즘이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준민이 걸로 보다 보면 와 요즘엔 유튜브가 볼 게 없네 하다가 제 걸로 보면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유튜브지 그런 게 있었어. 알고리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준민이의 알고리즘 별로다가 아니고 저랑 맞지 않다 저랑 맞지 않다. 그리고 준민이가 또 막 게임 하는 거 많이 보니까 그런 거 뜰 때 아 이런 막 그러는데 그냥 저와 맞지 않다. 싫다가 아니고 존중하고 나랑 맞지 않을 뿐이다. 준민이도 내 유튜브를 보면 와 왜 이런 것만 또 하면서 싫어할 거다. 그냥 맞지 않는 거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 성향이 맞지 않다. 준민이랑이 아니고 보는 그게 다르다. 그렇죠. 준민이가 제 걸 써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저랑은 누가 맞냐고요? 모르겠어요. 준민이 계정밖에 안 써봐가지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현준이 계정 쓰면은 운동 영상밖에 안 뜨지 않을까. 현준이 유튜브도 딱히 궁금하지 않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야 재밌지 계속 보면 재미없거든요. 그러고 연규 거 보면 연규도 준민이랑 살짝 비슷한 듯 다를 것 같긴 해요. 연규도 게임 많이 보니까 게임 계속 떠 있을 것 같고 비니는 뭐가 떠 있을지 모르겠다. 비니 아마 무대들 많이 떠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 무대 많이 봐가지고 비니가 많이 떠있을 것 같고 승환이 먹방 있을 것 같고 막 ASMR 그런 것도 들을 것 같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보겠다. 다른 분들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것 같아요. 라곤이도 무대 많이 뜰 것 같고 선배님들 무대 많이 보니까 라곤이도 아 저 요즘 스위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한 게임에 빠졌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막 던전에서 이렇게 모으고 낮에는 이제 모은 것들을 팔고 집을 또 이렇게 키우고 막 옷도 만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 네. 못 들은 대답이 있습니다. 저녁을 그래서 정말 뭐 먹죠? 저녁 뭐 먹을까요, 여러분? 저녁 삼겹살 어제 먹었어요. 우동, 면은 안 땡깁니다. 다 별로라면서. 김치찜, 고치돈, 타코 돈가스, 브리또, 연어초밥, 반미. 답이 있는 거니? 다 모르겠네요. 전 그냥 멤버들이 먹는 거 먹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트분들도 좀 이따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모레면 또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주말 재밌게 노시고 그럼 저희는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입니다 여러분. 안녕. 아 원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안녕.